Gangnam Seoul, one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shopping districts. It's famous around the world for the song Gangnam Style. But many South Korean women see it as a site of a disturbing murder, one that changed the landscape of feminism. It started with fear, but exploded into a fight for equality and empowerment. This is the story of feminism in South Korea. This is Feminism Reboot.역시 밤거리의 안전은 남성들에게만 보장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술 취한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다! 운전보다 없어져라! 안전한다! 보장하라! 술 취한 것은 내 말이라 강남아! 밤거리한 것은 내 운전이 아니야 강남아! There's a reason why these women fear the dark. On May 17, 2016, a 23-year-old woman was stabbed to death by a man in a public bathroom near exit 10 of Gangnam Station. The perpetrator, Kim Sung-min, told police that he killed this woman at random because he hates all women. Police said this murder was a case of mental illness, not misogyny. 네, 여기서 포스트잇을 붙였죠. 여기 보시는 분들마다 국화를 헌화하고 추모를 하고 했던 공간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크게는 두 가지로 기억을 하죠. 이렇게 페미니즘이 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조현병 환자 한 명이 저지른 일이라고 기억을 하기도 하겠지만 여성들이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have happened to me, to you, and her. All over South Korea, women came out onto the streets. It wasn't just the activists. It was ordinary women demanding they be heard. 진짜 많이 와서 우리끼리 맞아요. 집 제대로 알려주지 말라 이런 말도 우리끼리 했나 맞아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출구가 강남역 10번 출구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 기억을 되게 돌이켜봤어요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당했는지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진짜 일상 다반사여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복 입고 이제 거기 앞에 거리 다니면은 뭐 아저씨들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번호 달라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또 설치가 돼 있다는 기사를 또 봤는데 제 자신이 진짜 여자라는 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나도 내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딴 분들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게 엄청 충격받진 않았어요. 그냥 원래 일상이 이런 수준인데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스킨십이나 성희롱을 당하고 기억은 다들 한번 이상했고 그냥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더 조심해야겠다. In the news, you see headlines about the Me Too campaign bringing down powerful men, but the reality is still grim. Women are victims of 90% of violent crimes in South Korea. 여성 중에 50.9% 정도가 거의 절반 이상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88.9%가 여성입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94.1%가 여성이고요. 그런데 신고를 겨우 하게 됐을 때에도 남자친구인데 그게 어떻게 성폭력일 수 있냐라던가 너도 같이 모텔에 들어갔으니까 성폭력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식의 시선을 많이 주고 어떤 검사는 이제 허리를 흔들면 삽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강간을 당할 수가 있냐는 발언을 해서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요. 신고율과 기소율이 굉장히 낮고 그것들을 계속 바꿔나가기 위해서 성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여성들이 페미니즘으로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까? 혹은 왜 하필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다시 리부트 되었을까? 직장과 학교와 온갖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묵인되고 있는 성폭력과 성차별들 어떤 경제 담론도 어떤 청년 담론도 말해주지 못했을 때 여성들은 페미니즘만이 내가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구나. 사실은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폭발적으로 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또래 이제 여성들이 이 성차별에 대해서 해야 할 말들을 찾지 못하고 또 동시에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입고 그 두 가지가 다 계속해서 고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가운데 남성들은 계속해서 어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출판을 하자 어떤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민경's book is one of the most popular books on feminism to come out recently. Before the Gangnam murder, sales of books on women's rights were consistently declining. After the murder, sales rose over 100% in 2016 alone. Readers were predominantly young women in their 20s. 네,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이 현상의 특징은 이전에는 페미니즘이 대학에서 배우는 어떤 학문 내지는 어떤 그 운동 진영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상적으로만 받아들여졌다면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상적이고 좀 더 캐주얼한 언어로 페미니즘을 접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코리아 has one of the world's biggest video game markets. And around half of all gamers in the country are women. But misogyny and discrimination still prevail. The feminist gamers, or FAMERS for short, are here to change this reality.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2060년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오버워치를 하면요 팀브로 해야 되는데 팀브로 하려면 마이크를 켜야 되고 마이크를 켜면 제가 여자라는 게 들키는 거예요. 제가 여자라는 게 들키면 그 순간부터 저희 팀이건 상대 팀이건 상관없이 저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게임 실력이랑 상관없이 제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못하면 뭐 게임도 못하는데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그냥 다짜고짜 뭐 씨발년 썩을년.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그냥 숨기고 했어요. 닉네임도 좀 남성으로 패싱될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을 하거나 채팅도 안 하고 채팅도 할 때도 애들이 그냥 형처럼 형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남자인 척 했는데 점점 지치는 거예요. 나는 여잔데 왜 굳이 내가 남자인 척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지? 남성 게임 커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게임 안 하던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여기 있는데 근데 거기 송하나라고 디바라는 한국인 19세 프로게이머 캐릭터가 있어요. 게임 내 그 여성 캐릭터의 팬클럽 같은 느낌으로 취지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페미니즘의 어떤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진 거고 오버워치를 만든 제작사인 블리자드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오버워치 총괄 디렉터인 제프 카플란이 저희를 언급한 거예요.
3월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 행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깃발을 들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깃발을 봤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찾아보니까 페미니즘 단체고 그런 송하나 같은 미래 여성 프로게이머들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여성들이 노력한다는 그 컨셉이 굉장히 자신의 그 오버워치 가치관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게임 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기 모여와서 불편한 감정 없이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친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공유가 쉽고 빠르고 모두가 많이 볼 수 있는 광장인 그 온라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운동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묻혀지거나 지워지거나 했던 피해자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기가 정말 최적화된 환경인 거죠. 나도 겪었었는데 나만 겪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In Asia, where conservative values still dominate, South Korea has stood out for energetically joining the Me Too movement. One of the loudest voices is coming from the movie industry. Hollywood has its Harvey Weinsteins, South Korea has its own demons.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배우는 섹시해야 되고 정말 되게 정말 이렇게 한 번쯤 자고 싶을 만큼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청 처참해요. 내가 영화를 왜 하지? 영화 안 찍었으면 피해자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카메라는 만져볼 수도 없고 거의 맞아요. 만지려고 하면 무슨 지정 타는 것처럼 베리어 쳐있는 것처럼 오! 너 그거 아니야 만지지 마. 그래서 만져볼 수도 없고 여자는 항상 스크립터만 해야 되죠. 분장, 의상 이런 거 아니 뭐 꼼꼼하게 챙기는 거 그런 식당 예약하고 Yujin Jaesung and Eun are part of Shooting Femi. This group addresses the discrimination and sexual abuse that women face in South Korea's movie industry. And in their fight, they use the language they know best, cinema. 그래서 주인공이 있어요. 꽁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회사와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여성으로 차별을 겪으면서 그럼 내가 자기 방 훈련을 배워야겠다라고 각성을 해서 여성들과 연대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오케이, 펴준 다음. 오케이, 이러다가 아니, 오케이. 찍는 패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세웠던 기제는 뭐였냐면 더 이상 단 한 명의 동료도 잃을 수가 없다였어요. 영화판에서 여성 영화인들을 좀 더 발 붙일 수 있게 현장을 만들고 싶다. 내 동료를 지키고 동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변화가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수면 위로 끌어올라와서 정말 우리가 좀 마음속에 표현하기 힘들었던 불편한 것들을 조금 더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 페미니즘 시위에 나갈 때도 느끼는 거, 게임할 때도 느끼는 건데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좀 더 당당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할까요? 나는 여자고, 나는 게이머고, 나는 페미니스트고 이런 걸 좀 더 함께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서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게 사실은 힘든 일이 맞죠. 미디어라든지 나를 둘러싼 사회에서 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옆에서 같이 견뎌주고 나와 이겨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전에는 다 개인으로 존재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피해 입은 사실을 말하면 네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래. 이제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나를 자책할 게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그걸 깨달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몇 년 동안 그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사실 계속 너무 제가.